본사가 새롭게 출시하는 액상 정량 서버 충진기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충진기 전원을 켜면 보는 바와 같이 터치 화면에 초기 화면이 보여집니다. 운전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기어 펌프와 노즐에 액상이 차 있는 진공 상태라면 바로 스위치나 발판 스위치를 이용해서 충진 동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전과 같은 사전 작업으로 기어 펌프 안에 액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동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최대 속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기어 펌프가 회전하여 액상이 흡입되어집니다. 참고로 이 버튼은 간이 세척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운전 화면으로 이동하여 충진 동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충진량은 제품 액상을 충진할 용량입니다. 그리고 설정량과 원료계수인 펄수수는 정확한 충진량을 계량하기 위해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사전에 설정량에 맞게 원료계수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단일 방식으로 액상을 충진해 보겠습니다. 발판을 이용해서 충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루프 방식인 주기 동작 방식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간 설정 화면으로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0초 간격으로 충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운전 화면으로 이동해서 주기 방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충진이 시작됩니다. 10초 후에 자동적으로 충진이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액상 정량 서버 충진기 사용법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